환한 음악과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베스트라는 단어가 살짝 떴는데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야, 이거 참 재밌겠는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진영 노란색 조영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12시 쪽에 파란색은 박태민 선수가 되겠고요. 박태민 선수 파란색 12시, 그리고 조영호 선수 노란색 9시 진영.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은 그 저글링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상대 지역 입구 쪽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저글링 교전. 네. 이러면서 상대 눈치 딱 봐가면서 이제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혹은 예, 게스 확장 기지 한 군데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눈치 싸움까지. 네. 아, 초반부터 정말 바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짐 레너스 메모리 같은 맵은 원 게스에서 경기를 어쨌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뮤탈리스크를 예, 뮤탈리스크가 어느 맵보다 참 귀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뮤탈리스크를 한꺼번에 읽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복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원 게스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끝과 끝을 통과하고 있는. 와, 지금 저렇게 되면 서로 못 본 상황이에요. 예. 아, 걸리지 않았을. 예, 오버로드의 시야가 넓다고 하더라도 한 끝에서 한 끝까지 되지는 못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잠시 후 발견을 하겠습니다만 서로 미니맵의 시야상에서는 서로 그 교차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예. 딱 지금 그 지나간 자취를 보면은 말랑말랑 뭐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예. 시야권에는 서로 간에 살짝 스쳐간 네. 부분은 있기는 있었어요. 자, 이제 서로 알게 되지요. 드론 나갑니다. 예, 역시. 조용호 선수. 예, 조용호 선수는 그런데 지금은 좀 위험하죠. 일단 깨서. 많이 위험해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조용호 선수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조용호 선수 아마도 해처리를 내려앉으면서 지금 했는데도 예, 짐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중에 하나가 이 12시와 그 다음에 9시 이 거리 아닙니까? 네. 자, 스포니프를 타고 있는 것은 박태민 선수. 조용호 선수는 아직까지 예, 지금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지금 스포니프 완성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라바를 안 모으고 그냥 드론. 예. 아, 이건 또 박태민 선수가 네. 상당히 유닛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정적인 플레이 선택을 하네요. 예, 저글링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 6기 이하, 그러니까 한 4기 정도만 달렸었어라도, 예,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근데 레오. 또 박태민 선수 본진 트윈 해처리 이어서 레오 선택. 지미네러스 메모리 정글판에서는 이제 초중반, 그 치열한 저글링 교전 이후에 초중반에 서로의 멀티 타이밍이 나오면 네. 굳이 가스 멀티 지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암마당 멀티 지역을 안정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저글링의 활용을 좀 더 높이고 이제 자신이 병력에 우위를 점했을 경우 그 타이밍에 암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용호 선수가 결국 단지 미네랄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암마당 멀티 지역에 욕심을 낸 이유는 그만큼 이 맵에서의 저글링 활용이 저글링의 활용이 상당히 승패의 관건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타 지역의 몰래 멀티를 할 자원력도 암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면 확실히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암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초반에 암마당 해처리를 자신의 암마당에 해처리를 먼저 폈는데 상대가 스포닝풀을 먼저 올리게 되면 좀 위험한 타이밍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암마당 확장 기지를 늘리고 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드론들을 활용을 해서 뭐 그 성큼 콜로니를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방어 타워를 건설할 만큼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타이밍에는 암마당 확장 기지 한 편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조용호 선수 초반에 스포닝풀이 없던 위기 타이밍은 박태민 선수 본진 트윈의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초반에 가져가는 암마당 확장기지 어차피 게스도 없는데 별 의미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본진 트윈의 처리를 부사를 했는지는 몰라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그 테크트리가 조금 느리다고 할지라도 조용호 선수는 암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만은 방어타워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성큰 콜로니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 저글링을 다소 모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저분이 도착해도 성큰 하나밖에 지금 화력의 역할을 못해요.
자, 박재민 선수 들어가지 않네요? 아, 이거 무시하고 들어갔으면 제대로. 자, 아, 그래서 예. 드론 바리케이드. 자. 자, 진짜 외줄타기. 예.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치열한 교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기 운영이라든가 빌드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다 다시 평행 다시 또 한쪽으로 기우는 네.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챔버 바리케이트 저런 식의 센스 있는 플레이 상당히 좋죠. 일단 지금 뭐 저그대 저그전은 라바 하나의 심리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그 박태민 선수가 스파이어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유닛은 사실은 뮤탈리스크나 스커지가 아닌 저글링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오버로드를 잡아내준 박태민 선수. 아, 드론이 이동을 했는데 그 위에 오버로드가 바로 떠 있었죠 지금. 네. 박태민 선수 파란색, 조용호 선수 노란색입니다. 뮤타리스크에 의해서 두 번째 오버로드 사냥 당하는 조용호 선수. 야, 지금은 오버로드를 먼저 테러한 쪽이 박태민 선수 쪽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는 스파이어에서 스컬지가 나올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티할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 이거 취소 못했죠? 박태민 선수 잠깐 지금 딴 걸 보고 있었는데 그 딴 게 뭐냐면 앞마당 쪽에 뮤탈리스크가 소수 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컨트롤 해주다가 앞마당을 지금 취소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아, 이거는 큰데요. 아, 미네랄 300이 그냥 날아간 건데 이렇게 되면 앞마당에 지금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저글링 스커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큼 걸으니 무시하고 박태민 선수 자 오버로드 함께 격공을 시작합니다. 박태민 선수 와 스코어 감기 깨지고 진짜 좋죠. 자 드론도 한마디로 내쫓는 박태민 선수 이거는 추가되는 저글링과 예, 스커지로 막았고요.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포 콜론이 하나 파괴된 거 이외에는 피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론 앞서서 잘 뺐거든요. 예. 지금 박태민 선수가 러시 타이밍을 잡은 것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용호 선수의 그 라바 선택에 있어서 그 저글링이냐 뮤탈리스크냐 스컬지냐 그것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지금 딱 막힌 상황인 것이지 지금 박태민 선수가 뭐 러시가 무모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12시 예. 지역에 그 멀티 지역이 완파된 것은 너무나 큰 타격이네요. 박태민 선수 또다시 확장 시도를 3시 쪽에 합니다만은 조용호 선수도 뮤탈리스트가 생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간 그 자원력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냐면 또 그 가스, 그 뮤탈리스크 체제로 가닥을 잡았을 때 처음에는 가스가 남고 미네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미네랄과 가스가 그 자원상 비슷해질 수 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가 한꺼번에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교전이 붙은 듯한데요. 파란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자, 여기서 경기 끝나겠네요. 경기 많이 기울어버렸는데요. 지금 박태민 선수의 다른 골 확장 기지도 이미 걸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해처리가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은 스포 컬러니를 파괴하는 역할 그리고 자,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커지. 자,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줄인데 실패. 지지 선언 박태민 선수, 지지 선언 조용호 선수. 패자죠. 4강전에서 살아남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는 아까 표현하신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탈락이라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조용호 선수도 가쁜 숨을 몰아내셔 보는 것. 바로 이 경기의 중요성을 표현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박태민 선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현종 선수를 꺾고, 그리고 조정현 선수를 맞아서 패한 후, 네, 그리고 현종 선수를 다시 한번 꺾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조용호 선수에게 패하면서